근대 역사 자원들이 자리 잡은 목포 원도심. 평일인데도 거리 곳곳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올해 초 손혜연 의원의 투기 논란으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이제 친구들끼리 SNS 이런 거 보다가 목포에 이렇게 역사에 대한 박물관이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서 알아서 오게 됐어요. 때문에 근대사의 흔적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역사관도 덩달아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 19만여 명에 그쳤던 입장객은 올해 1분기에만 40만 명으로 두 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2019년 들어서는 평일보다도 주말 같은 경우는 그 관람객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 외국 그 가족단이 일본 같은 경우도 오고 대만 같은 데서도 오고. 지난해 목포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도 전년보다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7년 260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380만 명 정도가 목포를 찾았을 만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를 찾은 입장객 추이도 전남 동부권에 집중됐던 쏠림 현상에 소폭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순천만정원과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각각 60만 명과 80만 명 정도 줄어든 반면 목포 근대 역사관과 춤추는 바다 분수는 40% 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영화 1987의 촬영지인 연인의 슈퍼도 복고 감성을 자극하면서 다양한 연령대가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포시는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맛의 원조 도시를 앞세운 브랜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슬로시티 선정과 서면할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해 관광객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으뜸 맛집도 선정을 하고요. 우리 큰 맛집에 대한 컨설팅 등 그 맛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정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또 서면할 행사를 저희가 8월에 합니다. 네, 그 행사도 섬주민이 가지고 있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행사로 그걸 개최할 계획이고요. 방문객이 급증하는 여세를 몰아 조만간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목포. 다만 전남의 관광객 비율이 서부권보다 동부권에 치우치는 이른바 동고 서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깊은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